당신은 매일 어머니만 생각하고 나는 안 생각하고 어? 당신도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 그래봐 속상하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날리시고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자기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 가장 원망스러운 건 남편이다. 다 잊고 치미는 화를 눌러보려는 중이다. 그동안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던 아내의 큰 소리를 듣고 나니 광재 씨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야, 당신은 그 사람들 있고 그 어머니 계신데 그 시끄럽게 오고 그래 그. 아니 나 바쁜 사람한테 돌려라 하니까 성질나지. 아니 그런 걸 좀 도와줘야지. 내가 동네 일도 하고 내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갖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쓰겄어 가족끼리. 시어머니 입장에선 이럴 때가 가장 난처하고 속상하다. 어쩌라고 그래. 어머니는 어머니들 어머니들 하는 시자가. 아, 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몸도 피곤하시고. 아니 당신은 매일 어머니만 생각하고 나는 안 생각하고 어? 당신도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 그래봐 속상하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날리시고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자기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 가장 원망스러운 건 남편이다. 조금만 내 편이 되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남편대로 노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을 일을 잘 해보려다 이렇게 된 걸 이해 못해주는 아내가 답답하다. 내가 언제까지 그걸 다 하고 살아야 하냐고. 어? 응? 어머니 비우 맞히고. 현재까지 잘 살았잖아.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뭐 여러 번 잔소리하고 있어. 아내는 할 말이 많은데 남편은 듣고 싶은 말이 없다. 뭐 잘했다고 그만두라고 해? 남편이 몰라줄 때 엄청 서운해요. 모르고 몰라주고 애무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할 때. 40년 쌓인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쌈은 갑이야 조용히. 쌈을 자주 온게. 난 안 밥을 하지. 보들 안 해. 난 가기로 가버려. 싸움. 나이 드니 자식들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낙인데 속이 상한다. 그동안 같이 사는 큰며느리가 편해 귀한 줄 몰랐을 때도 있었다. 며느리 셋인지 여가 그래도 요것이고 그래도 큰며느리라 사고 큰아들이라 사요. 그리고 아들이 여리면 무실 것이요. 그 정도도 하나가 쓴만하지. 하나가. 그게 내가 이제 큰아들 큰며느리 필요 없다. 니기들은 다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게 큰며느리 큰아들 말 듣고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여러 일도 겪고 또 앓고 난 뒤 옆에서 지지고 볶는 자식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됐다. 큰며느리처럼. 마음을 추스르느라 한참을 애를 쓰던 순재 씨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한다. 이런 일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속상해도 잘 견뎌왔는데 오늘은 참다 못한 것이다. 그동안 일에 매이고 식구들 수발드느라 외출은 꿈도 못 꿨었는데 오늘은 정말 큰 맘을 먹었다. 묵묵하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해오던 고지식한 맏며느리의 작은 일탈이다. 연배가 비슷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형님을 만나기로 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려고.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게 생겼다. 남이 해주는 밥 말이다. 내가 하는 것은 맛없는데. 온 식구가 자신만 바라보고 일을 미루는 상황이 속상한 순재 씨. 내가 만약에 아빠도 어머니는 절대 보기 안 들고 아들이 밥 차려요. 뭔 거야.
그런 어머니 우리 엄니다. 그런 게 이제 그간의 삶이 되는 거야. 그게 웬만하면 내가 나 혼자 삭혀보고 참아보는 거예요. 혼자 참다 참다 힘들면 이렇게 넋두리라도 하며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냈다. 수다로 맺힌 마음을 풀어내고 집으로 돌아가나 했더니 이번엔 2차를 갈 모양이다. 피부 마사지 샵에서 긴장을 풀기로 한 것. 식구며 손님들에게 해주고 퍼주기만 하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받고 나니 얼굴은 물론 마음도 쫙 펴지는 것 같다. 이 순간만큼은 할 일만은 만며느리가 아니라 행복감에 환하게 빛나는 여자다. 그날 밤 농작물 가공장에 다시 불이 켜진다. 평소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 지났는데 호박을 챙겨오는 순재 씨다. 낮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했던 호박을 손봐주려는 것이다. 가공을 해서 손님과 약속한 날짜에 보내주려면 그냥 둘 수도 없거니와 아까 호박즙을 짜야 한다며 걱정하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순재 씨. 나름 큰맘 먹고 감행한 작은 일탈은 이렇게 큰 며느리의 책임감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자정이 다 돼서야 몸도 마음도 고단했던 하루가 마무리됐다. 다음 날 점심때가 다 된 시각. 기화진 여사가 가게와 가공장 사이를 서성인다. 가게로 돌아왔어도 신경은 온통 가공장에 가 있다. 오늘 웬일인지 며느리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웬일로 몸이 영 좋지 않은 순재 씨.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플 새도 없었는데 어제 늦도록 일을 해서인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오늘은 영 기력이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 보전은 안 하려 했는데 오늘은 맥을 탁 놓았다. 한편 밥때가 되어 집에 돌아왔더니 어째 누웠냐? 어디 아프냐? 예, 몸이 좀 안 좋네.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몸치나 안 갚다. 어머니 식사는? 나 내가 알아서 먹으려는 게 오늘은 놔둬라. 식사하셔야죠.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내가 알아서 먹으려는 게 놔둬야. 어머니 식사 내가 차릴게요. 아니 아니 안 먹어야. 나 내가 오늘은 알아서 맛있는 거 챙겨 푸짐하게 먹으려는 게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그만 맛있는 거 시켜서 드세요. 응 알았다. 알았어. 몸이나 추스내라. 어머니도 걱정하시는데 계속 누워있을 수도 없다. 나 병원에 가서 한 대 맞고 올게, 어머니. 몇 명 맞고 와. 죽 처진 며느리 뒷모습을 보던 기화진 여사가 가게 문을 걸어 잠근다. 자리를 비울 모양이다. 아니 며느리가 무엇을 시켜 먹으라는데 입맛은 없고 입 맞추어서 먹을 것이 없던 게 옳게 가고 한 동네 살아요. 그런 게 옳게 집으로 뭐 좀 먹으러 가요. 마음이 복잡해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기화진 여사. 손님 있어? 와 있어. 나 밥 먹어도 올려 밥 좀 얻어 들어요. 그래요 잘 어요 어서 오시오. 가게는 어떻게 오고 왔어? 요새는 손님이 간단이라고 손님이 없어. 그런 게 잠깐 문 좀 걸어놓고 왔어. 잘했어. 며느리는 어찌고? 좀 아픈가 어찐가 어째 그러네. 지금 하도 일이 돼서 그런 거만. 지금 배짱이라고. 내일도 지금 배 자르면 12시 들어왔는데 오늘 아픈 게 못 자고 내일나 잘란 거 아니야. 그래 좀 쉬엄쉬엄 싸라 그래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기화진 여사는 형제라곤 오빠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그 오빠도 일찍 세상을 떠 동병상련의 아픔을 간직한 올케와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배추지. 파지. 파지. 며느리가 밥 차려준 놈 먹은 게 좋다며 나는 이렇게 혼자 차려먹은디. 그런데 며느리가 차려준 놈 얻어먹은 게 좋긴 하도 미안할 때가 많아. 그래도 며느리인 게 좋지. 나는 이 며느리도 없이 혼자 이러고 딸만 나갖고 함께 밥 한 끼도 누가 해주다 그러구만. 그럴 것이오. 그래요. 갑자기 찾아왔는데도 기꺼이 밥상을 차려주는 올케와 식사를 하니 고맙기는 한데 어딘가 좀 불편한 마음. 묵묵한 며느리가 있었기에 뿌듯한 마음으로 밥상을 받았었는데 겨우 밥 한 끼 때우는데도 며느리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많이 하셔. 밥을 먹다 안 그러고 나도 그만 먹어. 입맛이 많이 먹어. 아니 입맛이 많이 먹었다. 고등어 구워서 많이 먹었잖아. 속이 시끄러우니 밥이 안 들어간다. 아, 며느리가 몸도 아프고 그러면 뭐 만난 것 조금 해서 주제에 한자 이러고 왔는가. 요즘 뭐 며느리한테 자리야 대우받은 게 며느리 식사도 내가 많이 시키고 그러나? 그런 게 며느리도 지대로 스트림 많이 받았어. 그리고 윤중이 엄매가 좋기는 좋은데 말하는 것이 중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십자리 사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시트리 받아서 그런가 몰라. 넋두리 하려다 한 소리 듣게 된 기화진 여사. 하긴 곰곰이 생각해보면 며느리를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올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오후. 마을 일을 하다 쉬고 있는 광채 씨를 찾아다니는 기화진 여사. 나는 어디 간고 있던 여가 있네. 왜 여가 있어 혼자? 유능애매는 옷을 한 가지 거 사다 줘도 좋은 거 메이크업만 사다 준 게 내 마음에 쏙 들어. 내가 눈이 높거든. 시시한 것은 내가 마음이 안 맞은 사람인데 유능애매도 좀 챙기고 그래. 젊어서 고생 많이 했던 게. 그리고 나오고 40년간 내 밑에 삼선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지금은 유능애매 속도 다 알고 지가 나 어느 정도 생각한 것도 알고 분명히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섭섭한지도 알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요새같이 예식도 좀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도신도신 사는 것이 나는 제일 요것이요. 그냥 이 따뜻 먹고 싸우면 그냥 내 마음이 아파. 내가 누구 편을 들 것이요? 많이 싸우고 사는 아들 내외가 의족해 사는 게 기화진 여사의 유일한 바람이다.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어머니 엄마한테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다 잘하고 그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너도 이때 부모 없이 고생하고 살았은 게 앞으로는 행복하니 살다. 아들을 타이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화진 여사는 자신도 타이르게 된다. 곁에 있는 귀한 며느리에게 잘하라고 말이다. 해가 뒷산 마루에 걸릴 즈음엔 복실이 저녁을 먹인다. 기화진 여사는 한 달 전 새끼를 낳은 복실이의 밥을 살뜰히 챙기는 중이다. 상팔차. 개팔차가 상팔차다니 진짜 상팔차요. 아이고 저런 거. 문득 생각해보니 며느리 밥은 한 번도 안 차려줘놓고 복실이 밥은 잘도 챙겨줬구나 싶다. 복실이를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던 기화진 여사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목적지는 부엌. 며느리를 맞은 후 물 마실 때 외엔 잘 들어가지도 않던 곳이다. 40년간 손을 뗐던 살림을 하려니 뭔가 어설프고 어색한데 한참을 살핀 끝에 냉장고에서 전복을 찾아냈다. 생각해보면 철 들고 나서 부엌 일을 시작했고 42살까지 살림을 했으니 나름 베테랑 주부였는데 다시 하려니 영 어색하다. 며느리를 맡기 전 시간들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며느리의 존재감이 크다.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하는 건 처음이다. 살림날을 저한테 맡기고 한 번도 나는 밥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 나서 40년을 며느리한테 맡겨놓고 살아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죽이나 어떻게 또 질란가 모르겠어. 그것도 몰라.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한 게로 나는.
말은 그래도 몸이 음식 만드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럴듯한 죽이 완성됐다. 어머님 뭐 하세요? 어머니가 죽을 끓이신 것에 놀라고 그럴듯해 보여서 또 놀라는 순재 씨. 아, 맛있겠네요.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써놨네. 맛있겠냐? 며느리 앞에 밥상을 들고 가는 것도 평생 처음이다. 아나, 일한 척 겁나게 있는데. 같이 드셔? 아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오늘은 난생 처음 겪는 일 투성이다. 내가 만든 음식이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마음을 좀 표현할 걸. 입맛이 돌아와야지 이제. 병원가 주사만 맞고 왔냐? 그도 오랜만에 밥이랑 얻어먹고 죽한거를 얻어먹고 식었구만 거네. 표현은 잘 못하지만 순재 씨는 마음이 벅차다. 어머니 참 별일이네요. 이렇게 죽이랑 한 그릇 얻어먹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지건 게 이태 너한테 얻어먹고 너 고상 많이 시키고 시집자도 많이 시키고 해서 내가 한번 힘들게 해봤다. 그게 그리 알고 사는 동안에는 오신도신 살자. 다 옛날은 잊어버리고 살자. 이? 저거 싸우지 말고 오신도신 살자. 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많이 살면 내가 5년 살라고 마음 먹은디 더 살라가 모르겠다. 더 사셔야죠. 안 돼. 이제 니기들 고장 그만 시켜야지. 남들 앞에서 효부 며느리 수발받을 때도 뿌듯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이 만든 죽을 한 그릇 비우는 걸 보니 더 뿌듯하다.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 끓여준 전복죽 때문인지 기운을 차린 순재 씨가 가게로 나왔다. 음식 시내가 몇 개야? 은근슬쩍 말을 붙이는 광채 씨. 그런데 아내는 아직 얼음이다. 음식 시내 몇 개냐고. 삐졌어? 야, 승진 좋아하는 감 하나 따줄까? 응? 어? 어머니나 많이 따드래. 대답이라도 하는 걸 보니 좀 풀린 모양. 내가 감 따줄게. 응? 밥 풀으라고. 얘기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에휴, 몸살은 좀 어째? 당신이 언제 그런 생각해 줬거니 그런 말하고 있어? 감 따줘? 감 듣기도 싫어. 징그러. 왜? 사이좋이라고. 맛있는 거 아니야. 네 감옥은 틀려. 나무 몇 나무밖에 없어. 이리 와. 갖다 줄게.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아직 표정을 풀지 못하면서도 슬그머니 남편 뒤를 따르는 순재 씨. 옆 동네 오빠였던 광채 씨는 40년 전에도 지금처럼 감을 따줬었다. 그때는 무뚝뚝해도 한결같은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그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니 참 모를 일이다. 우리 어머니하고 이 사람이 좋아요, 이 감은. 오늘은 우리 처제도 좀 하나 갖다 주려고. 그래야 좀 화가 풀어질라나? 우리. 투박하지만 진정이 담긴 남편의 마음이다. 어머니나 주시지. 거기 가봐. 나 주려고 땄어? 어머니 주지. 남편이 껍질까지 벗겨줘서 그런가 유난히 달달하다. 당신이 이러려야 또 내 거 이장 이런 데 좀 도와줄라야. 어머니 모시랴 내가 고생한지 알아. 조금만 참고 이해하고 살게. 네? 알았어? 이현아 들고 가시오. 누가 줘요? 40년을 그러했듯 앞으로도 부부는 이렇게 티격대며 또 위로하며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날 오후
가게 앞마당에서 가족 상봉이 한창이다. 강아지 왔어? 이거 우리 이쁜. 할머니가 더 좋지? 광주에 사는 순재 씨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손주들까지 모두 모인 것이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아내 순재 씨의 기분도 풀어줄 겸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어머니 새 틀리 기념 삼겹살 파티도 열 겸 광채 씨가 벌인 작은 이벤트다. 일남이녀를 둔 광채 씨가 딸보다 예뻐하는 며느리가 싸준 고기.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이다. 아웅다웅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꼭 붙어 앉아 있다. 잘 먹을게, 라오니. 어이, 잘 먹어. 내가 부상하고 살아서 요런 재미가 있든간만, 요런 그 시기가 그게 즐겁구만, 내가. 진짜로 즐거워. 사랑 담아 오는 쌈이 있으면 존경 담아 가는 쌈이 있는 법. 고부 간에 쿵짝이 짝짝 맞는다. 진짜 며느리가 든게 접수해야 돼. 작사 작곡 꾸준히 하시고. 작사 작곡 내가 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하여.